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대체 어떤 희생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는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14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알고자 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주도한 종교 분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끔찍한 살인 위협을 가했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드러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거둬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자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실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당신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갖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그분의 생명, 본성, 성품,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에 빠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길 원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알길 원했고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길 원했다. 그리고 그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열정을 가졌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며 다시금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이끄는 목양과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시고 그러한 갈망과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변화와 미래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측량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며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을 내 영에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오늘 당신의 사랑을 내 세상에 나타내고 퍼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측량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며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을 내 영에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오늘 당신의 사랑을 내 세상에 나타내고 퍼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